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노션이라는 앱을 스마트폰, 태블릿, PC 할 것 없이 이렇게 업무적인 용도랑 개인적인 용도로 엄청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노션 써보려고 했을 때 복잡해 보이고 뭐가 잘 안 돼가지고 좀 쓰다가 말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처럼 노션이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한번 써보려고 그러는데 아 이거 좀 어렵다 싶어서 그만두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노션의 굉장히 기본적이면서 잘 쓸 수 있는 기능 소개해드리면서요. 왜 노션이 다른 툴보다 더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노션에 빨리 친해질 수 있고 잘 쓸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사실 노션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노트북, 데스크탑에서 다 쓸 수 있는데 사실 이걸 제대로 쓰려면 마우스하고 키보드를 쓸 수 있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나머지 이런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기능도 좀 부족하고 에러도 많아가지고 전 이런 기기에 쓰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노션을 시작할 때 간단한 메모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노션은 단순 메모 앱이 아니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협업 툴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막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면서 캘린더나 이런 기능 이용하려고 그러면 노션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이래저래 톡톡 부딪히는 것도 많고 짜증나가지고 저처럼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션을 처음에 입문할 때 그냥 일기를 쓰거나 뭐 독후감을 쓰거나 간단한 메모 용도로 시작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확장해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노션을 사용할 때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노션의 가장 큰 단위는 여기 있는 워크스페이스 단위거든요. 그래서 새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가지고 노션을 처음 사용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새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사용 용도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뭐 어떤 걸 선택해도 다른 걸로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쉬운 개인 사용 용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노션으로 어떤 양식을 쓸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방식이 있는데 사실 이 방식으로 처음 딱 보게 되면 진짜 뭔가 좀 복잡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여기 있는 모든 양식들을 다 삭제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에서 페이지 추가를 눌러가지고 새로운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제목은 간단하게 오늘 날짜로 이런 식으로 제목을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평소 다이어리 쓰듯이 글자를 입력하면 돼요. 완전히 그냥 일반 메모하고 별 다를 바가 없죠. 이러면 여기에서 새로운 다이어리를 다음 날짜로 쓰고 싶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페이지 추가를 누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다이어리를 계속 쓰다 보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새 페이지가 만들어지면서 글자가 써지겠지만 좀 많아지게 되면 관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조적으로 만들 수 있냐면 여기에 그냥 페이지를 추가 누른 다음에 그리고 여기 있는 페이지들을 밑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이거 안으로 이렇게 끌어 넣습니다. 그러면 다이어리 종합이라는 거 밑에 3월달 이렇게 다이어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3월달이 쭉 길어진 보기 안 좋으니까 페이지 추가를 눌러가지고 3월이라고 할게요. 지금 있는 이 두 개를 또 3월이라는 거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기본 노트 앱하고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노션이 정말 편리한 거는 이 다이어리 내에서 글자를 쓸 때 이렇게 글머리 기호를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고요. 대괄호를 이렇게 쓰게 되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체크박스가 나오고 별표를 누르고 띄어쓰기를 누르면 동그란 글머리가 나오고 꺽쇠를 누르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손쉽게 토글 메뉴로 만들어서 안에 있는 내용을 숨기거나 보이거나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뭐 콜아웃이라는 이런 기능을 넣게 되면 글자를 이렇게 이쁘게 꾸며서 쓸 수 있어서 그리고 콜아웃을 하나 더 만들어서 드래그 앤 드롭하는 것만으로 화면을 이렇게 분할해 쓸 수 있다는 건 진짜 노션의 편리한 점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저처럼 이런 식으로 아 노션을 이렇게 쓰는구나 정도로만 알면 되는데 최근에 노션에 되게 재밌는 기능이 생겼어요. 바로 노션 AI 기능인데요. 요 노션에서는 스페이스 키만 누르면은 AI 기능이 이렇게 작동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글을 써달라고 하거나 내가 썼던 글을 요약하거나 이런 기능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나 다이어트 할 건데 일주일 식단 짜줘 이런 식으로 AI한테 이렇게 식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일주일치 식단을 표로 만들어서 정리해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가 다이어트 식단으로 할 만한 거를 표로 만들어 가지고 쫙 정리를 해주죠. 칼로리도 써줘. 각각의 칼로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써주기도 하고요. 여기에 운동 스케줄도 추가해줘. 운동 스케줄에도 칼로리 넣어줘. 그럼 또 이렇게 열심히 운동 스케줄에 칼로리도 넣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들은 챗GPT에서 직접 검색해가지고 노션으로 드래그 앤 드롭하거나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되는데 노션에서 바로 다른 툴로 이동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GPT 내용을 쓸 수 있다는 거는 확실히 좀 재밌는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일기를 쓴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용 요약하기를 누르게 되면 제가 썼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주기도 하고요. 이어쓰기를 누르게 되면
내용을 더 길게 이렇게 써주기도 해요. 다만 이 기능은 무료로 했을 때 횟수 제한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 좀 써보고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비용을 내고 유료 요금제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다이어리를 이렇게 페이지별로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기본적인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노션의 진짜 기능인 데이터베이스를 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노션에 쓰는 걸 알려드릴 건데 쓰기 전에 데이터베이스를 넣을 때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마 이 부분이 노션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거의 막히는 굉장히 잘 막히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새로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서 다이어리라고 만들 건데 저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캘린더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 첫 번째 방식은 아래에 있는 캘린더를 누르는 건데 이렇게 하면 새 데이터베이스 생성만 누르면 바로 달력을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밑에 있는 캘린더를 누르지 않고 엔터를 누르고요. 슬래시를 누르고 캘린더라고 입력합니다. 그럼 캘린더 보기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면요.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뜨는데 새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게 누르면 달력이 뜨는 거는 앞에 내용하고 별 다를 바가 없죠.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 요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위아래에 엄청 길게 되고 이 밑에 내가 원하는 글을 쓰려고 하면 글이 안 써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밑에 글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엔터로 누른 다음에 폴아웃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다이어리를 써보자 이러고 밑줄을 그어가지고 구분선을 놓고 이런 식으로 캘린더 내용 외에 다른 것도 같이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좀 크게 나오는데 여기는 좀 작게 나온다 뭐 이런 차이가 있긴 한데 이거는 오른쪽 위에 있는 요걸 누른 다음에 전체 너비를 누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충분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런 방식을 풀페이지 방식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방법을 중간에 이렇게 더 넣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지 인라인 방식이라고 하는데 요 인라인 방식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여튼 저는 다이어리 별도라는 요 인라인 방식으로 캘린더를 만들어서 여기에 내가 원하는 날짜에다가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내용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입력하면 이렇게 날짜에 맞춰서 일기를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달력을 많이 해도 이 페이지 밑에 엄청 길게 막 늘어나거나 이런 식으로 길게 늘어나는 게 없이 이 안에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진짜 편해요. 그리고 여기서 감성을 좀 넣는다면 각 캘린더에 제목을 누른 다음에 아이콘 추가해가지고 기분이 좋으면 뭐 이런 거 넣고 내일도 기분이 좋은데 이런 데는 뭐 아이콘 뭐 이런 걸 넣고 이런 식으로 조금 감성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보는 방식의 캘린더인데 보기 방식을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표 방식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정리해가지고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만든 양식을 보면 상태가 뭐 아프다, 생산성이 뭐 이렇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되게 깔끔하고 이쁘잖아요. 요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한 양식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 날짜 밑에 태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가지고 속성 편집을 누른 다음에 이름을 기분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유형에 다중 선택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기분, 좋음, 기분, 나쁨, 기분, 짜증, 기분, 행복, 기분, 만족 이렇게 제 기분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거를 찍어가지고 기분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깥에 그 기분이 안 보이는 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점 세 개를 눌러서 속성에 내가 원하고 싶은 걸 눈을 이렇게 켜주면요 이렇게 해당 속성을 볼 수가 있어요. 추가로 한 번 더 선택을 한 다음에 생산성이라고 해볼게요. 생산성도 같이 표기되게 그러면 여기에서 속성을 누른 다음에 생산성도 이렇게 표기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제 다이어리에 보면 생산성이 됐든 기분이 됐든 이런 아이콘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맨 위에 제목 부분에서는 이렇게 아이콘 추가라는 버튼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이렇게 아이콘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 안에서는 아이콘을 여기다가 직접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기본적으로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속성 부분에 아이콘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슬래시를 누르고 이모지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여기서 좀 웃는 얼굴을 이렇게 누르면 커맨드 C 또는 컨트롤 C를 눌러가지고 복사를 한 다음에 이런 만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옆에다가 커맨드 V를 눌러서 이렇게 아이콘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산성 부분은 불꽃을 좀 넣어볼게요. 이렇게 슬러시를 누르고 이모지를 누르시거나 콜론을 누르고 이렇게 불꽃을 검색하면 바로 이모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요거를 커맨드 C 눌러서 복사해가지고 생산성 부분에 이렇게 숫자 대신에 불꽃 두 개를 넣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모지들이 만약에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이모지피디아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원하는 얼굴이나 이런 걸 눌러주고 이거를 카피를 누른 다음에요. 이렇게 옵션 부분에도 붙여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기를 쓰실 때 저처럼 데이터가 모이면 뭔가 되게 뿌듯한 걸 이렇게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캘린더 방식이 아니라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표보기 방식으로 보면 날짜별로 기분이나 날짜, 생산성, 요일, 이름 이런 거 다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또 뭐 필터를 걸어가지고 행복한 날만 이렇게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필터도 걸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보드를 누르게 되면 생산성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생산성이 아니라 내가 그룹화를 기분으로 정리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기분별로 어떤 기분일 때 어떤 글을 썼는지 이렇게 쫙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점 때문에 맨 처음에 노션에 입문할 때는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익히시라고 그냥 일반 노트 쓰듯이 하다가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보는 방법을 바꿔도 보면서 아 이런 차이들이 있구나 이런 걸 이해하시면 노션이 왜 좋은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노션을 쓰다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 있다면 안에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검색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노션 검색에서 꼭 알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노션은 기본적으로 화면에서 원하는 걸 검색하려면 커맨드 F, 윈도우라면 컨트롤 F겠죠? 이걸 누르게 되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보고 있는 요 화면 말고 이거 안에 이런 컨텐츠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예를 들면 템플릿이라는 게 있죠? 저런 거를 검색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선 커맨드 F를 누르면 템플릿이라고 검색했을 때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건 어떻게 검색하냐면요, 왼쪽 위에 보면 여기 검색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에선 커맨드 P라고 돼 있고 윈도우면 컨트롤 P겠죠. 요렇게 커맨드 P를 누르게 되면 템플릿을 누르게 되면 내용 안에 있는 것까지 요렇게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전 답답, 뭐 덤덤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 있는 검색에서도 답답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 검색이 안쪽에 있는 답답은 검색이 되지만 여기 상태가 답답한 거는 검색이 안 돼요. 이런 거는 여기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돋보기를 눌러가지고 답답이라고 치면 이 답답한 내용들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검색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커맨드 F를 눌러가지고 현재 페이지 검색하기, 두 번째는 커맨드 P를 눌러가지고 전체 워크스페이스 검색하기, 세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돋보기 모양을 눌러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검색하기, 요 세 가지 기능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대부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가 노션에 대해서 기본적인 메모앱 기능부터 데이터베이스까지 이렇게 쫙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도 노션을 한 1년 정도 오래 써보면서 느낀 게 노션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다른 앱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단순 메모 기능으로 쓴다라고 하면 사실 조금 부족한 기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노션에서는 이렇게 기본 폰트를 변경하는 게 제한되어 있고요. 글자 크기도 내가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펜을 쓸 수 있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서 손글씨를 따로 쓸 수도 없고 제가 다른 사람들과 협업해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하나의 워크스페이스에 이렇게 여러 멤버를 추가하게 되면 한 명당 최소 $10의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근데 초대를 할 때 이렇게 멤버 방식이 아니라 게스트 형식으로 초대를 시키면 따로 비용을 낼 필요가 없어요. 이 차이는 왼쪽에 있는 설정과 멤버를 누른 다음에 멤버 추가를 하며 말 그대로 멤버를 추가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무료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있는 글에 이렇게 제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제한을 풀려면 요금제 업그레이드를 이용해서 비용을 매달 내야 돼요. 근데 오른쪽 위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서 다른 사람을 초대하게 되면 게스트로 초대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사용 권한은 멤버보다는 부족하지만 최대 10명까지는 게스트로 초대해가지고 원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수정하는 것 정도는 지원을 해요. 그래서 저는 노션을 단순히 노트 용도로만 쓰게 되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데이터베이스 용도로 쓰게 되면은 한 10명 정도까지는 게스트로 이렇게 초대해 쓰다가 더 규모를 늘리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비용을 내면서 써야 되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업 단위라기보다는 개인 용도일 텐데 그런 분들은 그냥 무료로 사용하셔도 전혀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노션이 기본 메모앱으로도 되게 좋은 기능이 많은데 협업 툴로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때 어떻게 쓰면 훨씬 더 좋은지 아니면 혼자서 다이어리를 쓰거나 독후감을 쓸 때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노션을 좀 써보면서 괜찮은 기능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